안녕하십니까 박재입니다. 오늘은 논어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동양 고전 중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최고의 책을 꼽으라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논어를 꼽습니다. 논어에는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국가와 백성, 친구와 친구,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라. 공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소, 불욕을 물시, 어인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물시, 어인,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란 뜻이겠지요. 내가 쓰고 싶지 않은 물건, 고객도 역시 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든다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고민해보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둘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보다 먼저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라.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 부지인이 아니라. 이 좋은 보석은 누구나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낭중지추라고나 하나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줄 만한 실력과 인격을 먼저 갖추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잘못을 알았다면 고치는데 주저하지 마라. 과, 즉, 물탄견이라.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과이 불개, 시위 과이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문제를 덮으려 하다가는 결국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잘못을 하는 것보다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넷째, 자신과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다. 공호 이단 사해야이라. 이단, 즉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무조건 비판하고 깎아내린다면 결국 본인에게 해만 될 뿐이라는 경고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과 함께 포용할 때 그 관계는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생각, 금물입니다. 다섯째, 군자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는다. 군자는 구적이라. 그러나 소인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소인은 구저인이라. 군자는 공자의 영원한 이상형입니다. 소인은 물론 그 반대이고요. 떳떳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란 뜻입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여섯째, 군자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나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군자 화이 부동이라. 반면 소인은 같음만을 추구하고 서로의 조화를 이룰 줄 모른다. 소인 동의불안이라. 예, 일명 화이 부동의 정신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화는 조화입니다. 탄력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주변 사람과 역동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반면 이 같을 동자 동은 패거리입니다. 고정관념과 이익에 눈이 가려 패거리를 만들어 싸우는 사람을 동이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 포용의 정신이 인간관계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논어의 인간관계 이론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한연휴에야 지 송백지 후조야라. 좋은 사람, 좋은 기업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는 더욱더 빛이 납니다.
어렵다고 모두 변칙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가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